운석 중에는 달에서 온 운석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달운석입니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극지연구소가 2012년에 남극에서 찾은 운석이에요. 달운석이고 안을 이렇게 갈라봤어요. 표면이 대권을 통과하면서 녹는다 그랬잖아요. 녹은 거는 과거의 기록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잘라봐야 됩니다. 잘라서 속을 봐야 돼요. 수박도 잘라보기 전에는 안에 얼마나 잘 익었는지 모르잖아요. 잘라봐야 됩니다. 잘라봤더니 이게 달운석의 내부인데 이렇게 밝은색으로 된 암석들도 있고 이렇게 좀 검은색으로 된 운석 저기 암석들도 있어요. 이런 게두개막 섞여 있는 거예요. 보면 이 밝은색인 애들은 서울에도 많은 이 북한산, 뭐 관악산 다 이런 화강암입니다. 달에서 만들어진 화강암이에요. 그리고 검은색 애들은 제주도 가면 널려 있는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이 달운석은 화강암하고 현무암이 막 섞여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강력암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화강암하고 현무암은 전혀 다르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작은, 지금 1cm니까 5cm가 채안 돼요.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저 다룬석은. 이 엄지손가락 안에 한반도에 있는 화강암이랑 현무암 이런 애들 다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것만 있으면 달에 있는 화강암이랑 현무암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이 화강암 조각의 나이를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차이온 질량 분석기라고 굉장히 큰 이방만한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로 나이를 물어봤더니 43억 3천만 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룬석 같은 것도 있고요. 저 다룬석은 어디서 왔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1969년에 인류가 달에 간 적이 있었어요. 달에 가서 저 돌도 주워오고 막 이랬어요. 보시면 여기 돌들 있잖아요. 이런 돌들이 아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다룬석이랑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룬석도 이달 표면에서 왔어요. 이거는 정말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인데 올해 10월에 이번 달에 나온 연구 결과예요. 달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보여주는 건데 옛날에 원시지구가 있었고 또 다른 화성 크기만한 행성이 서로 충돌한 거예요. 충돌해서 지금 이제 엄청나게 큰 애들끼리 충돌을 했기 때문에 충돌한 것 중에 막 대부분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아직 남아있는 애들이 있는데, 요게 지금의 달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돌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그냥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입니다. 대충돌설인데. 근데 과거에는 이게 대충돌설이 뭐좀 이게 시간이 뭐이 충돌이 일어나고 뭐 얼마 뒤에 뭐 달이 만들어지 이런 걸좀더 아직 그렇게 명확치는 몰랐는데, 이 모델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요. 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과정이 거의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논문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맞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달이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정말 단 하루 만에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하루 만에 만들어지려면,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달이나 아니면 다룬석이나 이런데 그대로 그런 게 기록이 있는지 이런 건좀더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같은 운석학자나 천문학자나 대부분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최근에는 이렇게 운석을 통해서 연구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일본이나 미국은 소행성에 직접 탐사선을 보내서 소행성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요. 직접.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이토카와라고 하는 소행성이에요. 크기가 500m 정도 되는 소행성인데 여기서 시료를 가져왔어요. 2011년도에 일본에 와서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소행성은 류구라는 소행성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사야부사2라는 탐사선을 보내서 2019년에 시료를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와서 분석을 이미 했어요. 이게 시료를 채취하는 장면입니다. 탐사선이 소행성 표면에 점점 다가가면서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림자에 보면 이게 팔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팔 같은 게 나와서 시료를 탁 터치하면서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 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료를 채취해 왔습니다. 그 지구에 2020년에 지구에 도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시료가 들어있는 뇌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시료 채취를 두 군데서 했거든요. 두 군데서 한게 챔버 A라고 하는 데랑 챔버 C야 두 군데에 보관이 돼 있는데 보시면 이제 작은 알갱이들이 보이죠. 굉장히 작은 애인데 총해서 이 챔버 A랑 챔버 C에 있는 총량이 5.4g입니다. 5.4g이면 새끼 손톱 절반 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저 같은 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평생 해도 남는 양이고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게 절반은 남겼어요.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중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연구할 수 있도록 절반은 남겨놨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정말.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그중에 큰 애들인데요. 1mm가 채안된 엄청나게 큰 애들입니다. 네. 보시면 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인데 검은색인 이유는 이 소행성이 유기물이 많은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유기물에 그러니까 탄소가 많은 애들이라서 검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은 물도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이 안에 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광물 안에 물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행성은 물하고 유기물이 많은 소행성이에요. 원래부터 이 소행성으로 탐사선을 보낸 이유가 그런 물하고 유기물이 뭔가 생명체의 기원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보낸 거고요. 미국은 베누란 소행성에 탐사선을 보냈어요. 베누란 소행성에 갔더니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많은 거예요. 5m에서 10m 되는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많아서 되게 시료 채취가 어려웠는데 실제로 그래도 좀 적당한 데를 찾아서 시료 채취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까 일본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뻗어서 주소는 이렇게 해서 시료를 가져왔고요. 근데 너무 많이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셔서 이게 시료가 들어가는 데인데 지금 보시면은 문을 못 닫아 가지고 시료 그 안에 있던 물질이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셨어요. 미국은 욕심이 많아요. 네. 근데 잘 닫았답니다. 잘 닫아서 지금 지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kg, 최대 1kg 정도 성공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손자까지도 할수 있어요. 충분히. 네. 자, 이제 인류는 다시 달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탐사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하나의 발자국이지만 인류가 다시 지구로 가는 인류한테는 엄청나게 큰 도약인데 다시 갑니다. 사람이 다시 가요. 여러분도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달에 가기 때문에요. 탐사선을 보내고 있고 2030년엔 달에 착륙도 할 거고 그다음에 사람도 직접 보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극에서 어떻게 운석을 찾는지만 잠깐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진은 남극에 있는 장보호기지예요. 장보호기지하고 저 멀리서 얼음을 꿰면서 아라온호가 오고 있어요. 이 장보호기지에서 대략 한 300km 정도 남쪽으로 가서 운석을 찾습니다. 갈 때는 헬리콥터를 타고 가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춥고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돌이 있어요. 여기는 산이 없어요. 산이 없는 데인데 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돌이 나오면 다 운석입니다. 네. 그렇게 중간중간에 가다 이렇게 운석을 찾아서 이렇게 채집해 오는 장면이에요. 이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날은. 이날은 굉장히 날씨가 안 좋은 날이었어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그래서 체감 온도가 영하 60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데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운석을 찾는 건데요. 운석을 찾으면 저렇게 손들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헬리콥터 주변에서도 운석을 찾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운석이 굉장히 작죠? 근데 큰 애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니면서 운석을 찾아옵니다. 네. 이렇게 운석을 찾아서 이제 극지연구소,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로 가져와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연구를 하면 오늘 말씀드린
태양계가 처음에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어떻게 행성들이 만들어졌고 그 행성들은 어떤 기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탈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